자, 일단 교재상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좀 그 부정 표현이 뒤쪽에 나와 있죠. 부쪽에 나왔으니까 일단 그래도 여기 순서를 먼저 정해놨으니까 시부 높사피. 여러분들 교재로서는 몇 페이지에 있다? 부정 표현에 대해서는 138쪽에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우리 국어에 문형이 있죠, 문형. 문장의 종류, 문형이다. 문장의 유형. 자, 문장의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 그래서, 평, 의, 감, 명, 청이다. 여기 갈 수 있죠. 평을 우리 무슨 문 다 같이? 평서문이다. 의는? 의문문이다. 감은 감탄문이다. 명은 명령문이다. 청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국어의 문형의 결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종결 의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라니까 너무, 너무 멀리 느껴지는데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평서문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다시죠? 의문문이 있고, 감탄문이 있고, 명령문이 있고, 뭐 청의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종교로 미워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다를 통해서 보면, 자, 가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가다의 평서문은 이제 우리가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간다. 의문문은 가느냐. 감탄문으로 바뀌면 가는구나. 명령문은 가거라. 청의문은 가자. 그래서 현재 나타내고 의문문 나타내고 감탄문, 거라, 명령문, 그 다음에 청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부정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부정으로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어는 부정을 할 때 안과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못이 있다. 이것을 뭘로 만들기? 부정문으로 만들기. 됐죠? 우리 국어에 부정문 만드는 건 주로 뭐가 있냐면 아니나 못이라는 부정부사. 이것들의 품사는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자, 이런 부정부사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안 간다. 돼야 안 돼요? 안 간다, 못 간다인데 이때 안은 주로 의지를 부정할 때 쓰는 거죠. 의지부정. 의지부정이고 못은 능력부정에 쓰이는 것이다. 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보면 안 간다.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형용사로 얘기한다면 이것도 좀 더 해볼까?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더 하나 더 써줍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평서문 같은 경우에 예쁘다를 한번 해볼까? 예쁘다. 그죠? 그 다음에 예쁘냐? 그렇게 예쁘냐? 형용사를 통해서. 그죠? 예쁘다를 통해서. 형용사는 평서문에 있어서는 현재는 똑같죠? 기본형이 현재형과 똑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예쁘냐? 예쁘구나. 참 예쁘구나. 예뻐라. 예쁘자. 누군가가 야, 너 예뻐라 하면 예뻐질까? 명령하면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요구 있을 때 어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갖다가 갖고자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뻐라 한다고 예뻐져 안 예뻐져? 안 예뻐지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예쁘자 청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기 됐나요?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형용사는 예뻐라나 예쁘자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안을 해볼까? 안은 의지를 부정하는 건데 잘 볼까? 안 간다 말 됩니까? 안 예쁘다 말 됩니까? 안 예쁘다. 안 간다 되죠? 안 예쁘다 또는 예쁘지 않다 말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겠죠. 되잖아. 그 다음에 안 가느냐 됩니까? 안 예쁘냐 됩니까? 예쁘지 않냐 되죠? 됩니다. 또는 안 가는구나 됩니까? 예, 네, 되죠? 안 가는 거 되잖아. 안 가거라 돼요? 안 가거라 돼요? 안 가거라. 가지 않아라 말 안 되죠? 안 되잖아. 안 가거라
여러분 표현도 그렇게 써. 안 가거라. 가지 않아라. 말 안 되죠. 안 가자. 우리 안 가자.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가지 말자. 말 돼야 안 돼요. 아니, 안 가지 말자. 안 가지 않자. 아니, 말하지 말자. 가지 않자. 말 돼야 안 돼요. 안 가져도 안 되고, 가지 않자도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과 관련돼서는 뭐가 안 된다? 여기, 요 경우는 안부정문이 뭐에 대해서는 명령문과 청의문과 관련돼서는 안이 된다, 안 된다. 안부정문을, 안을 통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모습 한번 보자. 못 간다 말 돼요? 이것을 긴 부정문 형태로 못하면 가지 못한다 말 되죠? 또 하나 볼까? 못 가느냐? 너는 거기에 못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말 돼요? 되죠? 못 가는구나. 너는 못 가는구나. 됩니까? 되죠? 가지 못하는구나.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못 가거라. 가지 못하라. 말 안 되죠? 못 가자. 가지 못하자. 말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는 안도 안 되고 못도 안 된다? 못도 안 되는 거지. 보통 우리 부정문은 뭘 통해서 만든다? 의지를 갖다가 부정할 때는 안을 사용하고 능력을 부정할 때는 뭐죠?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 나 시집 안 가 하면 의지죠. 그런데 나 시집 못 가 그러면 능력이잖아. 그렇지? 어떤 장애적 요소가 있거나 그 다음에 능력점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능력과 그 다음에 안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초 안은 동사나 형용사 둘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뭐 할 수 있다. 둘 다 부정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나 이것은 뭐다? 알겠지? 이거는 동사만 부정한다. 동사만 부정하죠? 동사만 부정한다. 형용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된다, 안 된다? 아까 내가 말을 써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자, 못 예쁘다.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예쁘지 못하다. 근데 예쁘지 못하다는 되는 것 같죠? 그런 거래. 그래서 아까 내가 말을 좀 그렇게 했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말을 좀 엇갈렸는 것 같은데. 자, 형용 동사인 경우, 동사인 경우는 안부정문, 못부정문 다 될 수 있다. 알겠지? 하지만 뭐는 안 된다? 명령문이나 청의문에는 안 된다. 자, 못부정문은 형용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알겠지? 그러나 다음같이 형용사는 뭐만 부정한다? 동사에만 적용된다. 정리됐죠? 혹시 말을 잘못했다면 수정하기 바랍니다. 뭐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예쁘다, 예쁘냐, 예쁘구나, 예쁘다. 이거는 기본형이 예쁘다로서 형용사야. 형용사는 못 부정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수정하기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내가 그 전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야. 다시 한번. 안 부정문은 동사나 형용사 다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못 부정문은 동사만 부정한다. 그런데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 형용사 있지? 형용사에 나타날 때는, 나타날 때는, 긴 부정문만 된다. 긴 부정문 형태만 되고, 긴 부정문으로 나타난다. 자, 긴 부정문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때는 부정의 의미보다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는 안 된다. 하나 예를 든다면, 안 예쁘다. 이것을 긴 부정으로 고치면, 예쁘지 않다. 이게 될 수 있어요? 자, 안 예쁘다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시작. 예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부정부사가 앞에 왔을 때를 짧은 부정문,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상태가 긴 부정문이야. 알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못을 사용해봐. 못, 예쁘다. 돼야 안 돼? 안 되지. 못 예쁘다. 그 다음에, 예쁘지 못하다. 돼야 안 돼요? 예쁘지 못하다. 안 되지, 이것도?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말을 자꾸 이냐. 못 예쁘다는 안 되지만, 예쁘지 못하다는 된단 말이야. 돼. 자꾸 말이 꼬였어요. 다시 하고 싶네. 문법의 여러 표현 가운데 부정 표현 다시 하고 싶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말이 잠깐 순간 좀 꼬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좀 이해하고요.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라도 왜 저러지 선생님? 그렇다면 잠시 내 혼이 나갔다 돌았다 했다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못 예쁘다는 안 되지만, 짧은 부정문은 안 되지만, 긴 부정문, 예쁘지 못하다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단은 부정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좀 예뻤으면 좋을 텐데, 예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네? 운동장이 넓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넓다. 또는 넓지 않단 되지. 근데 못 넓다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넓지 못하다는 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좀 넓었으면 좋을 텐데, 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된다요? 이렇게 부정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뭐는 사용할 수 없다? 안과 못을 통해서 명령문이나 청인문은 안과 못을 통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을 대신하는,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부정법의 보충법이라고 그래. 부정문의 보충법. 부정문의 보충법. 우리 국어에서의 대체적으로 부정표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정부사인 안과 못을 통해서 부정문을 만드는데, 안과 못을 통해서는 뭘 만들 수 없어. 특히 명령문이나 청인문은 부정문으로 만들 수가 없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다다. 뭐다 다 같이 말다. 그래서 말다 보충법이라고 그래. 말다. 말다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가지 말자. 청유와 관련돼서는 가지 말자. 어차피 형용사는 청형이나 명령이 없으니까 아십니까? 동사만 적용되니까 가지 말자. 아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지. 아까 중간에 꼬였는데 가지 말자 되죠. 그 다음에 가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가지 말아도 되잖아. 그렇지? 가지 말자, 가지 말아라. 이해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국어에 있어서 부정표현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안과 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안은 동사나 형용사 다 부정할 수 있어. 근데 못은 뭐는 부정 안 된다? 형용사는 부정이 안 된다. 근데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는 대체로 긴 부정문 형태로 나타나면서 부정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아쉬움을 주로 드러난다. 그리고 안과 못은 공이 명령문이나 청문을 부정문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럼 이걸 대신해주는, 보충해주는 또 다른 부정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것이 말다 부정법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다는 명령문이나 청문을 부정할 때 말다가 사용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다. 이 부정표현.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표현에 대해서 하나 좀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의지를 부정한다고 했잖아. 그냥 그래요. 그럼 의지와 관련된 말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같은 거죠. 주의사항. 주의 좀 해보세요. 주의. 참고사항으로 부정표현에 대해서 주의할 거. 첫 번째. 자, 그래서 의지와 관련된 말. 우리가 안부정문은 의지와 관련된다고 했잖아. 안부정문은 뭐와 관련된 것 같이 의지를 부정할 때, 안은 의지를 부정할 때 주로 쓰는데, 의지와 관련된 말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없다? 안부정문을 쓸 수 없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지와 관련된 말에 뭐가 있을까? 의지. 마이너스 의지. 마이너스 의지와 관련된 용언들. 근데 이해하다. 알겠죠? 이해하다.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견디다. 깨닫다. 이런 말들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 의지는 있지. 내가 오늘 와서 열심히 배워서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라는 의지는 있지. 그런데 수업 들으면 들을수록 뭐야? 뭐지 저게? 그 처녀님이 뭐야? 초췌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야.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런 의지를 세우는 거. 매일같이 의지를 갖다 세우는 거. 비록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내용을 뭐 하지 못했더라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알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내 마음속의 의지는 뭐냐? 꼭 기필고 저것을 이해하리라. 알겠어요? 그런 의지를 갖다 자꾸 심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걸 통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피하게 되면, 영영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발전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해하다. 견디다. 견디다 마찬가지죠. 견뎌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견디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이거 생각해봐. 막 거기 50도, 80도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막 점점 올라가 봐.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견딜 수 있어 없어? 내 의지는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막 이런다고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능력의 부족으로, 내 한계성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견디다, 깨닫다, 이해하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러므로 이것들은 안부정문이 안 되는 거야. 안부정문이 안 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못부정문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이 됐지요?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뭐냐면 시험 문제 각각 출연하는 것이 부정문의 중요성이야. 하나의 부정문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철수가 떡을 먹지 않았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를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죠? 떡을 먹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먹었다. 자, 철수가 떡을 안 먹었다. 이 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떡을 먹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먹었다라고 그렇다면 뭔 먹었니? 너 떡 안 먹어서 뭔 먹었니? 다른 것을 먹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철수가 떡을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럼 안 먹었으면 어쩌소? 철수가 버렸니? 다른 행위를 했다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문장인데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런 중의성을 해제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가 합니다. 그런데 뭐 떡은 먹지 않았다면 적어도 떡을 강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지 다음에 뭘 넘으로써 보조사? 늘 넘으로써 먹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중의성이 해제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알아둬요. 철수가 떡은 먹지 않았다. 철수가 떡을 먹지는 않았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조할 수 있겠다. 물론 제 3자적 입장이니까 뭐 철수는 떡을 먹지 않았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 저도 철수만큼 먹지 않았다는 말인데 보통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새 3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뭐 나는 또는 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중의성을 해제할 때 목적어나 서술어 부분에서 해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은이나 는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중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된다. 다음 중 제시된 문장 가운데 중의성이 없는 걸 찾아라. 중의성이란 말은 뭐라고 해요? 거듭 의미가 이해되는 것. 즉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중의성이라고 해. 막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부정표현과에 대해서 주의사항까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정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외우면 좋겠나? 압축문자 하나 써줄게. 재밌어요. 부정표현을 갖다 외우는 압축문자라고 했죠? 이렇게 쓰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안이동형, 못능동만. 안이동형, 못능동만, 형목기나. 이해할 수 있어요? 형목기나. 그 다음에 부중종도. 이렇게 이해되면 되겠어. 뭐냐? 안부정문은 의지부정으로서 동사와 형용사 둘 다 부정할 수 있다. 못부정문은 능력부정으로서 동사만 부정한다. 됐습니까? 동사만 부정한다.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는 긴 못부정문 형태로 나타나며 아쉬움을 나타낸다. 됐죠? 그리고 부정문의 뭐다 시작? 중의성. 정의됐죠? 이런 식으로.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해제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뜬금없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연관이 있어야 떠올라. 알겠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관어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문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부정문 떠올라면 안 떠오른다니까 이런 연관어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떠오른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압축문자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무슨 표현에 대해서 배웠다? 부정 표현에 대해서 배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이 이제 뒤에, 제일 뒤에 있긴 있어요. 그렇죠? 높임 표현. 순서로 배우겠습니다. 높임 표현인데, 높임 표현이 내용이 좀 길긴 길어. 그래서 좀 약간 그래야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차라리 높임 표현은 좀 내용이 기니까, 혹시 시간이 좀 오버될 수 있으니까, 먼저 사동과 뭐에 대해서 하지? 피동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예, 사동과 피동.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사동 피동에 대해서는 13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자, 첫 번째, 세 번째로는 사동 표현. 자,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가 무슨 사자냐? 사자가 시킬 사자.
시켜서 되는 거야. 시킬 사자. 시키다. 사동이다. 시켜서 움직이게 되는 걸 뭐라고 하시죠? 사동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동에 대응되는 말은 뭐냐? 교재 몇 페이지냐면 136 지나서 137 지나서 사동편이 어디 있어요? 어? 136페이지. 136페이지 있잖아. 계속해서 어떤 여학생이 책을 자꾸 넘기고 있어서 내가 못 찾았나, 배실을 안 했나 생각이 나서 했어요. 자, 사동. 이 사동편에 대해서 뭐냐면 대응되는 말이 뭐냐? 주동편이라는 게 있어. 뭐 하이다 시죠? 주동편. 됐어요? 누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것을 주동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동편은 어떻다면 이것에 우리 국어에서 사동문 만들기. 사동문 만들기. 우리 국어에서 적어도 문법상에 있어서의 사동문, 사동문이라는 문장 구조 속에서의 통사 구조 속에서의 사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파생적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 자, 이렇게 파생적 사동문과 뭐가 있다는 것 같이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언의 어근에, 용언의 어근에, 어근이라고 그러죠? 접사에 대응되면 어근이니까. 여기에 사동 접사를 넣은 거지. 용언의 어근에 뭘 넣어놨지? 사동 접사. 사동 접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자, 이, 리, 기, 우, 추, 시키. 시키다. 자, 이, 리, 기, 우, 추, 시키다. 시작. 이르기 의구추 시키다. 그래서 용언의 어근에 사동접사를 갖다 넣어서 만든다. 사동접사는 뭐가 있다? 시작. 이르기 의구추 시키. 시작. 이히리기 의구추 시키를 활용해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파생적 사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됐습니까? 반면에 이제 통사적 사동문 같은 경우 뭐냐? 통사적 사동문은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에 개라는 게 들어가 있게. 개. 개라는 연결음이, 연결음에다가 하다, 보조형은 하다를 통해서 만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통사적 사동문이다. 알겠죠? 통사적 사동문. 문장의 어떤 구조, 이건 단어를 파생시켜서 사동문을 만들지만 이 경우는 문장에 있어서의 그런 구조를 통해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통사적 사동문. 이 통사적 사동문은 좀 길어졌지. 한 음절을 갖다 넣는 것보다는 벌써 이게 3음절 이상을 넣잖아. 그러니까 길어졌지. 그래서 길어졌다고 해서 통사적 사동문을 뭐라고 하느냐? 장형 사동문, 장형 사동이라고 하고 파생적 사동을 단형 사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파생적 사동을 뭐라고 하냐면 어휘적 사동. 시작. 어휘적 사동이다. 단형 사동 또는 파생된 말을 통해서 사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휘적 사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넓게 봐서는 어휘적 사동이다. 물론 어휘적 사동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르기, 의구추, 시키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런 사동 표현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도 쉽죠? 자, 아이가 웃는다. 아이가 웃는다. 웃다의 주체 누굽니까? 아이죠. 아이가 웃다는 거 주동문이야. 주동문. 아이가 웃는다. 됐죠?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뀌면 아이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동문을 만들 때는 새로운 동작주가, 여기 때의 동작주는 누구다? 아이지만 그렇게 동작하도록 시킨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이것을 새로운 동작주라고 해. 새로운 동작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때 새로운 동작주. 우리는 보통 이제 아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엄마니까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가. 자, 일단 주동문. 이게 주동문이죠? 주동문. 웃다의 주체가 누구니까? 아이니까. 주동문에. 그리고 웃다는 스스로 웃는 거지. 그래서 이거 특별히 그것을 자동사라고 하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자동사라니까. 자동사에 의한 주동문에서 주어는, 이 주어가 아이가지. 이것이 뭘로 간다? 목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뭐 한다? 이것을 사동적 표현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뭘까요? 사동사를 만다면. 웃긴다. 시작. 웃긴다. 이해됐죠? 어? 됐습니까? 웃긴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 개 하다를 통해서 만든다면 웃게 한다가 되겠지. 정리됐죠? 이것을 갖다 말하는 거야. 사동편이 뭔지 알겠습니까? 사동문. 다시 한번
사동접사를 통해서 파생적 사동을 만들기도 하고 개하다를 통해서 통사적 사동을 만들기도 한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정이 됐지? 이 정도는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우유를 갖다가 먹는다. 자, 아이가 뭘 먹는다? 다 같이 우유를 먹는다. 있죠? 이것을 갖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동작주가 필요하지. 자,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새로운 동작주. 그렇다면 뭘까요? 새로운 동작주를 우리는 뭘로 제시했을 때? 엄마라고 제시할 때. 엄마가 누구에게 이것은 먹다는 목조가 요구되지. 이것을 타동사라고 하지. 타동사에 한 주동문. 타동사에 의한 주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타동사에 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사동문이 가면 부사로 와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에게. 목조는 그대로 내려오죠. 목조가 우유를 뭐 한다? 자, 파생법에 의한 사동문을 만들다면 먹인다. 이라는 사동접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 먹인다. 만약에 개하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먹게 한다가 되겠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보면 앞에 자동사에 의한 주동문, 타동사에 의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게 되면 반드시 사동문에는 어떤 문장 성분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목조가 반드시 들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사동사는 뭐와 같은 구실을 한다?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정리됐나요? 예? 네? 아까도 있었잖아. 아이가 웃는다 할 때도 아이를 웃긴다.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목조가 요구되지. 그러듯이 타동사에 의한 주동문을 사동문을 바꾸더라도 반드시 뭐는 필요하다? 목조어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사동사는 뭐와 같은 구실을 한다?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뭘 배웠다 했지? 사동 표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피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피동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피동이라는 것이 입을 피자. 옷에 입는다 하죠? 입을. 그래서 피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동 표현이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피 다 같이? 입을 피화관에 대해서 피동이다. 피동에 대응되는 말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능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피동에 대응되는 말은 뭐다? 시작. 능동. 사동에 대응되는 말은 뭐였지? 주동. 이거 잊지 마. 사동에 대응되는 말은 주동이고.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 이번에도 역시 지역인지 시험에 피동, 이런 사동, 이런 문제 나왔고, 지난번에도 역시 국가적에서도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그때 나왔다고 해서 뭐, 항상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법의 영역이 상당히 넓잖아, 그렇지? 뭐가 나올지는 몰라, 사실은. 하지만, 일단, 이런 정도의 기본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피동 표현. 그래서 능동이 대응될 말이다. 여기는 주로 어떤 의미가 되면 피동이야? 방하다. 앞서 있던 사동은 시키다. 시작. 시키다. 앞에 사동은 시키다라는 의미가 강조되면 사동이었고 방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되면 뭐다? 시작. 피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둘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피동문 만들기. 자, 피동 만들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파생적 피동. 파생적 피동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파생적 피동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피동이 있다 같이 통사적 피동이 있다. 자, 파생적 피동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통사적 피동이 있다. 그래서 피동문 뭐가 있다 같이 만들기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통사적 피동이 있다. 파생적 피동 똑같아. 용언에 어근했다가 뭘 넣는 거 다 같이? 피동접사를 넣는 거, 피동접사.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피동접사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히, 리익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이제 7차 문법 과정에서 되다가 더 추가됐어요. 되다. 그래서 이익이 되다. 시작. 이익이 되다. 아까도 이익이 우구추 시키다가 있었지. 시키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7차 문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키까지 넣어줬죠. 보통 우리가 뭐 이익이 우구추, 이익이 뭐만 배웠잖아. 그지? 근데 추가된 내용이죠. 통상적인 피동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연결음이 연결음이나 아나어가 있죠. 거기다가 피동 보조 용언 지다. 이때는 항상 붙여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지다, 아지다, 어지다 있죠? 이거 항상 붙여 씁니다. 정의됐나요?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나자지다 있잖아요. 그냥 나자지다. 알겠지? 나자지다. 뭔가의 힘에 의해서 유력에 의해서 뭐다 하지? 낮아졌다. 이해되겠어요? 뭔가 힘에 의해서 높아지다.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그때 할 수 있잖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다 시작? 슬퍼지다.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항상 붙여 쓰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개를 통해서 개 되다. 시작. 개. 이 개 되다는 항상 띄어 써야 됩니다. 개 되다. 이렇게 해서 통서적 피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용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나 예를 들어다면 이쪽으로 빼서 생각해 볼게. 자, 여우가 토끼를 잡았다. 여우가 토끼 잡을 수 있겠죠? 네? 먹이사슬 관계 속에서 토끼 잡을 수 있다. 또 때에 따라서 뭐 토끼도 성이 나면 여우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우가 뭘 잡겠다 다 같이 토끼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가끔은 뭐 정말 뭐 가당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기에 가끔은 맹수들이 물러설 때가 있더라고. 있죠. 대체로 뭐 작은 동물 있잖아. 안전히 작은 동물. 대체적으로 그 뱀 잘못 먹는 동물 뭐가 있지? 오소리인가? 오소리는 아니고 또 있잖아요. 작은 동물이 뭐 뱀. 뱀도 막 잡아먹고 막 호불하고 싸우기도 막 이기기도 하고 막 독이 쏘여도 막 잠시 정신줄 놓았다가도 다시 깨어나서 막 또 다시 공격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소리? 그 오소리 맞는가? 아무튼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벌꿀 오소리도 있고 뭐 벌꿀만 뭐 잡아먹는 오소리도 있지만 아무튼 뭐 아무튼 이게 있어. 아주 자극적이 보면 좀 그렇게 크지 않는 동물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막 그 공격합니다. 막 그 사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 막 그러니까 사자 입장에서는 참 가짠잖아. 뭐 이렇게 하도 쓰는데 그 패기만큼은 상당히 인정해줄 만하지 않느냐. 끝까지, 끝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참 그래서 물러나는 경우, 아이고 이것이 이거 한 입벌이나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하고 또 동물의 그런 어떤 세계를 보면. 하이에나가 있어. 이 하이에나나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하이에나가 나쁜 놈들이거든. 에? 어떻게 먹이 사슬 관계 속에서 보면 하이에나도 사자의 먹힘을 당할 수 있는 존재지만 먹는 대상이 비슷하잖아. 그렇잖아. 하이에나도 막 여러 떼지어 가지고 동물을 잡아 먹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이에나가 귀찮은 존재이기도 해. 그리고 좀 약간 그 사자들도 무리를 지어서 살겠지만 숫자자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살 때가 많잖아. 그다음에 이 하이에나도 무리들에게 당할 때도 있어. 그래서 막 서로 죽이는 거지. 새끼들을 사자 새끼를 죽이고 하이에나가 또 때에 따라서 사자들이 또 하이에나 새끼들 죽이기도 해.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허리를 척추를 다쳐서 뒷다리를 쓸 수 없는 하이에나가 가 앞다리를 막. 근데 그것을 갖다 묶으름이가 지켜보더라. 사자가 아이고 저 불쌍한 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에? 또 얼마 가지 못해도 먹이의 어떤 것을 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에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 아, 척추를 다쳤는데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고 앞다리로만 가니까 그거 공격하지 않더라고. 그냥 한입거리죠. 뭐 별 뭐 힘쓰지 않고 잡을 수 있잖아. 근데도 그냥 물끄러미만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아, 동물의 세계에서도 뭔가 측은지심이 발휘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괜히 이야기 길어졌습니다. 여우가 뭘 잡았다 시작? 토끼를 잡았다.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여우의 능력으로 제 힘으로 토끼를 잡은 거지. 이게 능동문이야. 근데 이것을 뭘로 고치면? 피동으로 고치면 토끼 입장에서는 당한 거 아니야. 토끼가 주체가 되는 거지. 토끼가
누구에게? 능동문에 있어서의 주어가 부사로 갑니다. 여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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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다? 시작. 파생적 피동을 하면 잡혔다. 잡히었다. 피동 접사 히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또는 잡아졌다. 시작. 뭐 했다? 시작. 잡아졌다. 또는 잡게 되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당하는 입장이니까.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히리기 우구추 시키 또는 이히리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 목적어가 요구되는데 여기는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오히려 주어 또는 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정이 됐나요? 그래서 피동사는 결국 반드시 뭘 오게 된다? 같이 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 그래서 피동사는 그래서 뭐와 같은 구실을 하냐면 자동사와 같은 구실을 하고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정이 됐나요? 우리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오히려 피동사는 자동사 같은 개념이고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별할 수 있다. 정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동표현이 뭐고 피동표현이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 주의 1번입니다. 지나친 사동, 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둬라. 자, 이런 지나친 사동이나 피동은 우리 국어의 문법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친 사동과 뭐가 있다 같이 피동이 있다. 첫 번째로 볼까요? 지나친 사동. 자, 교재도 있어 없어요? 있지? 자, 교재도 있는데 지나친 사동은 뭐냐? 교재 137페이지 밑에 하단에 지나친 사동, 지나친 피동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나친 사동이라는 것은 말고 지나치게 들어갔으니까 우리 국어에 있어서 어법상 맞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나친 사동에 대한 것도 하면 되겠다. 뭐가냐? 이거를 시키다의 남용이다. 시키다의 뭐를 통해다 다시 남용이다. 시키다의 남용.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시키다의 남용.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도 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13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하나 본다면 경찰이 음주 차량을 자,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시켰다. 자, 이렇게 경찰이 음주 차량을 뭐 했다 같이 정지 시켰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본다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이 음주 차량을 뭐 했다 같이 정지시켰다.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맞은 표현일까요? 자,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시켰다. 자, 스스로 음주 차량이 정지한 게 아니죠. 경찰이 그렇게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근데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참교육을 실현시키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화자가 뭔가 우리가 또는 말하는 화자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주동이죠, 주동. 주동적 표현인데 마치 그것을 사동적 표현을 썼잖아. 그러므로 주동 표현을 써야 할 자리를 사동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나친 사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키다 대신에 하다를 넣어봐라. 뭘 넣어봐라? 하다. 하다를 넣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면 시키다는 남용된 경우다. 됐나요? 따라서 시키다가 남용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시키다 대신에 하다를 넣어봐라. 그래서 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시키다는 남용한 것이다. 정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들어. 따라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말 테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 즉 시키다가 남용됐다라고 이해하는 것. 지나친 사동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피동.
자, 지나치 피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이죠. 자, 좀 지우겠습니다. 지나치 피동. 자, 지나치 피동은 이렇게만 기억해놓게 해서 지나치 피동은 이중 피동이다. 이중 피동. 현행 국어에서는 이중 피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어에서는 뭐다 나체 이중 피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 되죠. 다음 같은 거 이런 거 되겠죠. 당하다란 말에서. 자, 당하다 자체는 그 자체가 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 말이야. 그래서 당하다 자체는 그 자체가 당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당하다라는 용언을 아어지다를 통해서 당해지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중적인 피동이죠. 그래 말이야. 아까 어지다 아어지다를 통해서 피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 당하다 자체가 피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아어지다를 통해서 피동을 만들지. 이런 것들은 이중 피동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있죠. 보이다. 눈에 보이다. 있어 없어요. 물론 형태가 같은 것들이 보이다가 이때 이가 사동 접사할 수도 있고 피동 접사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에커데 이거죠? 한번 볼까? 아. 내 사진을 영희에게 보이다. 내 사진을 뭐에게 보이다? 영희에게 보이다. 이때 보이다 할 때 이는 뭐일까? 이때 이는 사동 접사할까? 피동 접사할까? 어? 사동이죠. 뭐가 있겠다, 나한테? 내 사진을 목적어 들어가 있죠. 그런 거래요. 그런데, 약간, 여름이 지났지만은 남양 특집. 내 눈에 귀신이 보여. 시작. 귀신이 내 눈에 보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죠? 그럴 때는 뭐야?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피동 접사가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똑같이 이히리가 들어갔을 때 사동접사나 피동접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다치?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정의됐지? 여기는 뭐가 있어?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접사가 들어간 거고 사동사고. 이때는 목적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피동사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사동사, 피동사 얘기할 수 있겠다. 정리됐나요? 그런데 이 경우를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중피동 한다면 보이다 있죠? 보이다. 이 보이다는 그래서 뭐도 되고 똑같은 형태가 사동사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피동사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형태가 같은 것이 사동사도 될 수 있고 피동사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같이 목적어의 유무성. 물론 당하다는 의미를 가지면 피동사고 시키다는 의미를 가지면 뭐가 되겠지만 사동이 되겠지만 그렇게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라. 아십니까? 그래서 타동사,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조를 한다고 했지. 그래서 뭐가 요구되고 목적어가 요구된다. 정의됐지? 그리고 부사가 반드시 요구되면 뭐다? 시작? 피동사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물론 부사가 생략대체 주어만을 가지고 나올 때 있기 때문에 피동사는 자동사와 같은 구실을 하고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중피동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보이다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면 뭐가 되겠어? 보여야되지. 근데 이 경우를 갖다가 뭘로 하면 틀린다? 보여지다. 시작. 보여지다 하면 이중피동이 된다는 거야. 즉, 이 자체가 피동인데 거기다가 어지다를 통해서 이중피동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지. 생각되어지다. 시작. 생각되어지다. 되다 자체가 피동접사라고 했지. 근데 거기다 또다시 어지다를 써서 피동을 만들면 이중피동이 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이중피동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있어. 다만, 그러나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중사동은 인정한다. 밑에다 써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중사동은 인정한다. 현행 국어에서 이중사동은 인정합니다. 이중사동은 인정한다. 자, 대표 이게 뭐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자다, 차다, 서다, 타다. 그래서 자차, 섰다. 알겠죠? 이렇게 외우면 돼. 자차, 섰다. 시작. 자차, 섰다. 그래서 이중 사동은 인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중 사동.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다가 있다, 차다가 있다, 서다가 있다, 타다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 사동 고치면 뭐가 되냐면 자이우다. 자이우다. 이중 사동 접사 결부돼서 뭐라고 읽으면 돼? 재우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재우다. 이중 사동. 차다도 마찬가지다. 차이우다.
사이우다. 그래서 이중 사동이 됐다. 서다도 시작. 서이우다. 그래서 세우다. 그 다음에 타다 같은 경우도 타이우다. 그래서 태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중 사동을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 시작. 이중사동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돌아서 자다에 대해서 자이우다, 차다에 대해서 차이우다, 서다에 대해서 서이우다, 타다에 대해서 타이우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중사동. 자, 그럼 뭐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피동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사동은 인정한다. 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이 이거죠. 한번 해볼까? 문제로 적용해보면, 문제로 적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보면 1번 보여지다, 2번 밝혀지다, 3번 생각되어지다, 생각되어지다 줄여서 생각되지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다. 다음에 4번에 잡혀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맞는 표현을 찾으시오. 뭘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물론 문장 전체를 쓰지 않았지만 1번 보여지다, 2번 밝혀지다. 아, 있죠? 보여지다 같은 경우는 보면 내 눈에 귀신이. 자, 문장을 써야 되겠네. 안 쓰면 또 이건 이유 할 수 있다. 내 눈에 귀신이 보여지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밝혀지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다 이게 있을 수 있죠. 네 번째는 늑대에게 잡혀지다. 토끼가 늑대에게 잡혀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써야 되겠죠? 내 눈에 귀신이 뭐하다? 시작. 보여지다. 어때요? 이거는 이제 피동문이잖아. 피동문인데 이중피동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다. 내 눈에 귀신이 보인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보인다. 자, 그 사실이 밝혀지다. 맞아, 틀려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밝히다 할 때 희가 피동접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사동접사가 쓰이죠. 그 사실을 밝히다. 알겠어요? 그것을 재차 피동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맞는 표현이야. 자칫 그래서 형태가 이중피동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오히려 밝히다. 밝히다는 원래 희가 사동접사다. 알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목조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피동접사인지 사동접사인지 한다면 어지달 때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봐. 알겠습니까? 그럴 때 목조가 필요하면 사동사. 목조가 필요하지 않으면 뭐다? 시작. 피동사. 이거 봐봐. 똑같이 희가 들어가 있지? 예? 그럼 잡히다. 시작. 잡히다. 있어 없어요? 뭐뭐에 잡히다. 부사의 오대지. 그러니까 이때 희는 피동접사. 정이 됐나요? 그러므로 이 경우는 이중피동이죠. 예? 그래서 X. 생각되지다 무조건 X잖아. 그렇지? 이런 표현은 생각된다. 그래야지 생각되어지다면, 아,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나친 사동 표현, 피동 표현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지우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중피동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사동은 인정한다. 대표적인 거 단어 자자서타. 시작. 자자서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파생적 사동문의 중의성. 물론 사동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파생적 사동문의 중요성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 파생적 사동문의 중요성.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 아까 되겠지만 다음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뭘 먹였다? 약을 먹였다. 이것은 사동문이야 피동문이야?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는 문장은 사동문이야 피동문이야?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는 말은 사동문이야 피동문이야? 사동문이잖아. 목적어. 아이에게 뭘 먹였다? 약을 먹였다. 반드시 필수
성분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걸 먹였다. 이 먹을 때 어떻게 있어? 엄마가 아이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앞에 여학생 어렸을 때 약 잘 먹었어요? 아니면 약 먹기 싫어했어요? 잘 먹었어요? 내가 바라는 의도에 답이 안 나와서. 예? 두 번째 우리 여학생이 물어볼게요. 약을 잘 먹는 편이었어요? 안 먹는 편이었어요? 잘 먹는 편이죠. 그럼 약을 먹어야 낫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먹였죠. 억지로. 막 끼고 막 먹어! 막 그래요. 얼마나 그 엄마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 못,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던데. 예? 못 하겠던데.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애기가 약을 안 먹고 뱉을 때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딱 끼어. 끼고, 에? 끼고 뭐 해야 돼요? 에? 딱 약을 넣고 물을 딱 먹는데 코를 팍 막아버려. 아십니까? 콕! 그러면 헉! 넘길 수밖에 없어. 코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냥 먹이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기도 하고 그러지.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이미 미 삼켰는데 어떻게 나와 그게? 아,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애들들은 또 거기에다가 막 삼켰던 것들 갖다 분하니까 막 내놓으려고 막 걸러고 나올 수 있거든. 이미 들어갔는데 꿀떡 삼켰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 저 죽는 줄 알고 안 먹어 약을. 저를 살리고자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그 뭐지 그 장 그 뭐라 뭐냐 그 여름날에 자주 나는 그 탈이 있지. 갑자기 그 변명이 생기 안 나냐? 막 설사하고 많은 게 있어. 예, 네, 그렇죠. 여름날에 지금. 그래서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주 탈수 증상이 있어서. 그랬더니, 약을 줬잖아. 근데 그 약을 줬는데 이게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맹충아, 약을 먹어야 낫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멍충아라고 했다고. 알았습니까? 지금 아주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아빠가 나한테 욕했다고. 알았습니까? 나한테 멍충했다고. 에이, 그게 서러웠다고. 알았어요?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충격이 아빠한테 처음으로 멍충이라고 했다고. 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 야, 그렇구나.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적이 있었다고 기억나.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제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어렸을 때 말 한마디가 애를 키우고 안 키우는데 그때 나는 정말 멍청한가? 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무시고 던진 말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좀 더 곱씹어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멍청아 이러면 그때는 그 멍청아라는 말이 약을 먹어야 났는데 때를 쓰고 안 먹으려니까 아빠가 그랬을지 너가 정말 멍청했겠냐라고 이제 뭐 이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참 착한 딸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게 마음에 담을 수 있겠구나. 에? 그러지요.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에게 뭘 먹였다 시작 약을 먹었다가 뭐가 될 수 있어 행위에 있어서 직접 행위 미침이 될 수 있잖아. 그러나 뭐도 될 수 있다? 간접, 주어서 먹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라고.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정보가 추가되면 이런 중의성이 해제될 수 있겠지.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약을 먹였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제되는 거야. 정이 됐지. 그러나 이 상태로만 있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었어. 그럴 때 아빠가 물어보겠지. 네 엄마가 직접 먹였냐 아니면 주어서 먹게 했냐. 할 수 있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동과 피동 표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사동과 피동 표현까지 설명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